기간 드디어 새로운 앨범 더 보이즈로 돌아왔습니다. 네, 저희 신곡 더 보이즈가 전 세계 동시 발매되었죠? 네, 그렇습니다. 오늘이 바로 뮤직뱅크가 첫 공개이니 만큼 많은 팬분들께서 각국에서 SNS를 통해서 저희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. 네, 먼저 말레이시아에 계신 루슬리님이 Welcome back to Music Bank. 72 countries are watching you right now. 뮤직뱅크에 돌아오신 걸 축하합니다. 72개국 모두 보고 있어요. 와,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은 포르투갈에서 루메우님인데요. I hope to see you sing the boys live at Music Bank Europe and I wish you have fun while promoting this new album. 뮤직뱅크 유럽 콘서트에서 더 보이즈 무대를 꼭 보고 싶어요. 이번 활동 기간 즐겁게 활동하시길 바랄게요. 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네, 네, 내년 2월에 뮤직뱅크 인 파리에 저희 소녀시대도 함께하니까요.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네, 그 외에 또 저희 타이틀곡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요. 잠시 후 저희 타이틀곡 더 보이즈가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됩니다.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꼭 봐주세요. 지금은 소녀시대!